경기 흐름들이 꺾인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하강 사이클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들을 눈여겨보고 있고,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들에 있어서는 큰 변화 없다. 오늘처럼 좀 마음이 무거운 네, 적은 저도 무겁습니다. 오늘처럼 이제 팀장님과 벌써 한 촬영을 한 네 네 번째, 다섯 번째쯤 번째 되는 하는 것 거죠. 같은데, 가장 분위기가, 그렇죠. 다행히 이제 최악은 아니고, 지금 그나마 3,300대쯤에 저희가 계속 뵙고 그쵸. 있었는데, 3,050까지 쭉 추락하길래 제가, 이제 촬영 일정을 좀 빨리 당겨야 되나 싶었지만, 다행히 또 다시 올라가서,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지금은 3,1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 3,100 초반인데, 네. 3,150이 깨졌다가 다이렉트로 3,160을 넘었다가 다시 3,100선 초반으로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그렇죠. 같아서, 오늘 시간은 제가 최근 고민했던 것들, 그러니까 저도 뭐가 잘못된 거가 있을까? 그러니까 추세에 대해서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곱씹어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 하나씩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가 굉장히 불안한 흐름인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다시 올라온 게뭐 추세의 반전인 건지 아니면 다시 뭐 떨어지고 있는 건지 좀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추세가 꺾였다, 아니면 이제 하락 추세다라고 말하려면은, 경기가 이제는 하강 사이클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경기가 꺾이기 전에 먼저 주가가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잘 가던 경기가 갑자기 꺾여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변수들이 시장을 꺾진 않고 있어요. 않을 거고. 그래서 자료를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그림이 뭐냐면, 위의 그림은 주요국들, 미국, 유럽, 한국, 봉쇄 조치 강구인데, 한번 보시면 어떤지 좀 기분이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만 명 넘는다, 뭐 70만 명이다, 뭐 그러고 있는데, 봉쇄 조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진다는 의미는 좀 완화시켜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봉쇄 조치 전면 해제와 같이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불안하다,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다. 특히 밑에를 보시면은, 밑에 그림은 경제활동지수라고 해서 경제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0으로 놓고 그 데이터를 집계한 건데, 최근 보시면은 미국도 영국도 유럽 주요국들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물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확진자 수가 몇몇 명대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심리 지표들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경기가 꺾일 것인가, 아직 그럴 만한 시그널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GDP 성장률 전망치를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2021년은 완만하게 우상향이고요. 그리고 2022년은 더 뚜렷하게 우상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 선행 지수도 지금 보시면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경기 개선 지수가 회복되는, 올라가는 폭이 좁아지면서 꺾이는 거 아니냐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한편으로 보신다면 아시아 지역들은 오히려 개선폭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반된 흐름들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아마도 저는 올해까지, 또잘 보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사이클상으로는 우상향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글로벌 경기는 좋은데 한국 경제는 안 좋은 거 아니냐? 저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보고는 있는데, 일단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지만, 한국 접종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시면 1차 접종률이 50%를 훌쩍 넘었어요. 그리고 2차 접종률도 20%를 훌쩍 넘어섰고, 25%를 넘어서고 있고, 이런 그림들을 본다면은 한국도 멀지 않은 시점에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기보다는 코로나19와 같이 경제생활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 아까 보여드렸던 글로벌 전반적인 경제 상황, 경제 활동을 보여주는 지표 또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 재밌는 것은 한국 수준이 워낙 좋다 보니까
글로벌 주요 기관들, 투자은행들에서는 한국 GDP 성장률을 좀 상향 조정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 GDP 성장률은 올해 4.1까지 또 더 올라가는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뭐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시기도 했었을 수 네. 있지만 금리를 인상했죠. 아, 인상했죠. 네. 금리를 인상했는데, 거기서 말했던 것은 여러 가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다르고, 네. 대출이 많이 부으신 분들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달 전부터 계속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7월 달에 대부분 금융통화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을 내비쳤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는 금리 인상하는 게 조금 더 금융시장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GDP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향 조정이 불가피했을 텐데 그러면은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더 커졌을 수도 있고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상 시점이나 통화정책 정상화 시점을 늦추게 된다면 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원화 약세가 더 심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한동안 지난주에 원달러 환율이 막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호주에서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네. 통화정책 정상화 시점을 좀 늦춰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호주 달러가 굉장히 약세로 갔고 그로 인해서 한국도 이러면 한국도 금리 인상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원화도 더 약세로 갔거든요. 다행히 뭐 경제 성장률은 유지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면은 내수에 대한 불안감도 조금은 진정시켜주는 효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대출금이나 이런 것들이 오르는 건 조금 더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어제 금통위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 바로 금리 인상을 다음 스텝으로 바로 움직이는 게보다는 다른 나라들이나 이런 보조를 좀 맞추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좀 속도는 좀 더뎌질 수 있다. 네. 그럼 한국 경제가 그렇게 안 좋을까? 한번 되돌아보시면은 수출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 보시면은 요 그림 보시면은 네. 한국 수출 8월 20일까지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40.9%예요. 기저효과에서 요때 기저효과에서 반짝했다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네. 좀 기저효과 요만큼 들어왔는데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9월 1일 날 8월 수출 데이터가 나올 텐데 여기서 40%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수출 금액을 쓰는 그러니까 지금 역대급 수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것처럼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진다, 한국 경제가 안 좋다, 네. 한국 수출이 안 좋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경기 흐름들이 꺾인다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하강 사이클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들을 눈여겨보고 있고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들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다. 좀 흔들렸을 뿐이다. 근데 흔들리는 과정에서 조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시장에 충격을 좀 많이 가했다라고 정도로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경기 모멘텀, 뭐 정점 이제 통과 이런 논란 굉장히 많긴 하잖아요. 많죠.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좀 근거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그건 또 아니고.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네. 경기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경기가 회복되는 방향인지 네. 아니면은 이렇게 꺾여서 네. 하강으로 가는 방향인지 근데 지금까지는 회복되고 우상향하는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러면은 경기 모멘텀에 대해서는 뭐가 차이냐? 보통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을 가지고 많이 말을 해요. 근데 증가율이 정점을 통과한 건 맞습니다. 보시면은 글로벌 전체 GDP 성장률을 보면 네. 2분기가 가장 높고 툭 떨어져 버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점을 통과한 건 맞아요. 맞다. 그리고 소매 판매나 개인 소비도 마찬가지로 삐쭉 올라왔다가 꺾였죠. 네. 통과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통과하고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가 전년 대비 증가율이 뚝 떨어지는 거를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다른 케이스로 해석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G20이라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 GDP 성장률을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은 10.1% 2분기 때요. 네. 5.8%, 4.7, 4.7, 4.2.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4%대 성장을 한 거예요. 네.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G20 국가들이 GDP 성장률은 잘하면 3%, 굉장히 잘하면 3%. 그때보다 높네요. 그럼요. 경기 회복 속도가, 그러니까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었다라고 보는 건 맞는 것이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매 판매나 개인 소비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레벨에서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꺾이는 모습들, 그러니까 모멘텀이 정점을 통과하고 둔화되는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가 뭔가를 봐야 되겠죠. 보면은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기저효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작년 2020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너무나도 안 좋게 나왔던 마이너스 폭이 컸던 그림들이 반대급부로 이렇게 플러스로 확 높여주는 그림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삐쭉 올라왔다가 이렇게 둔화되는 그림들을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비정상이었던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봐야지. 이거를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시그널로 봐야 될지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러면은 그래도 경기 모멘텀이 이렇게 꺾이고 그런 때는 시장이 안 좋지 않았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맞아요. 또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그냥 2007년 이후 네. 소매 판매 전년 대비 증가율과 산업 생산 전년 대비 증가율과 뭐 ISM 제조업 지수나 이런 것들과 상관관계를 보면 굉장히 높아요. 플러스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나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전년 대비 변화율이나 주가 간의 상관관계가 비슷하게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기저효과가 들어왔던 거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금융위기로 인해서 네. 경기 침체로 가다 보니까 그 다음 스텝에서는 이 마이너스 효과들이 반대급부로 들어와서 기저효과가 들어와서 좀 높게 나왔었던 거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왔다가 네. 이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로 보니까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면서 이게 둔화되는 그림을 보여줬어요. 이게 언제였냐면은 2010년 하반기, 2011년 하반기에 정점을 찍고 네. 이게 쭉 이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이 내려가는 그림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 구간만. 네. 봤더니 2010년 4월 하반기 때부터 2013년까지 경기 모멘텀이나 경제 지표 증가율이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 그림에서 상관관계를 봤더니 마이너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경제 성장률이나 경제 지표 증가율,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가율이 이렇게 플러스권에서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미국 쪽입니다. 네. 증가율을 보면은 이게 정점을 찍고 쭉 둔화되는데 네. 주가는 계속 올라갔어요. 문제는 언제였냐? 이 전년 대비 증가율이 마이너스 반전하면서 네. 시장이 멈춰버리고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플러스권에서 이게 마이너스 폭이 컸던 데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 나왔던 흐름들을 그 이후에 둔화되는 그림들은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렇게 삐쭉 올라왔다가 둔화되는 그림인데 네. 이게 뭐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식시장에는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네.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한국은 어땠냐? 네. 이것 때문에 많이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한국은 봐라. 미국 경제지표들이 정점을, 전년 대비 증가율이 정점을 찍고 쭉 둔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못 갔잖니. 이제 한국도 박스권이야. 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뭐, 요 팩트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때 둔화되는 그림에서 한국은 2011년 상반기까지 삐쭉 올랐다가 계속 박스권을 그렸어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2011년, 12년, 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봐야 돼요. 네. 2011년 8월 달에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었고요. 네. 2011년 말에는 하반기에는 그리스가 이제 부채가 감당을 못해서 이제 부도 리스크 이런 것들이 불거졌고 그게 유럽 재정 위기로 퍼졌고 그 다음 스텝으로는 피그스 사태라고 해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이제 디폴트로 갈 거다라는 걱정들을 했던 시점이라서 이때 2011, 12, 13년까지 보면은 이때를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경제는 좋았는데 유럽 경제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의 여러 축 중에 하나가 큰 축 중에 하나가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수출 증가율이 제로로 갔어요. 안 움직였습니다. 미국 덕분에 마이너스 폭을 키우진 않았지만 유럽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눌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출이 증가율이 제로 수준으로 수렴하다 보니까 네. 한국 증시는 박스권에 갇혔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2015년, 16년에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 유가도 폭락하고 뭐 물가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러면서 디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이제 경기 침체 이런 걱정들이 들어오면서 한국 수출 막 꺼져버렸고요. 네.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은 주가는 쭉 떨어졌고 그러다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2017년에 사상 최고치를 한번 경신하고 네. 이때부터는 이제 또
그 미중 무역 분쟁, 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정점을 찍고 이렇게 하강하는 사이클, 그게 두 개로 맞물리다가 요때 그게였죠. 요때가 네. 코로나19 때 쭉 떨어지면서 폭락을 했다가 네. 글로벌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은 뒤에 바로 그때 제가 2020년 작년 4월 달에 4월 7일 날 자료를 리셋이라는 자료를 쓰면서 네. 굉장히 세게 바이콜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경기 침체가 L자로 갈 리가 없다. 왜냐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산시설, 소비시설 어떤 것도 망가진 게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일어났다거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거나 그렇게 된다면 뭐 이걸 다시 구축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경기 침체로 갔다가 이걸 회복하는데도 이렇게 더디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거는 스위치 온, 스위치 오프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가 빵 터져서 모든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안 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갔죠. 근데 자 이제 코로나19가 사라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스위치를 올리면 모든 게 바로 정상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가 진정이 돼서 이제 좀 안정이 된다 하더라도 각 국가들은 이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봉쇄 조치를 단계로 가져가면서 네. 경기 회복세가 쭉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또 붙어줬던 게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예, 그리고 정책들이 과거로 생각하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정책들이 막 들어왔어요. 네. 소득지원 정책.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직접 그쵸? 준 거잖아요.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다면 아마 경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거의 일직선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왔었겠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면서. 근데 여기에 유동성과 정책이 붙어주면서 거의 V자 반등을 하고 좀 올라오는 과정인데 네. 이런 과정이 있다고 본다면 네. 이때처럼 2012년, 13년, 14년 이때처럼 글로벌 경제가 갑자기 꺾인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갑자기 망가진다라고 보지만 않는다면 한국 수출이 이때처럼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도 보셨던 것처럼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다시금 올라오는 그림을 보여준다면 코스피도 좀 등락은 있지만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방향성에 좀 초점을 맞추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경기 모멘텀, 전년 대비 증가율 자체가 정점을 찍은 게 맞긴 한데 이번에는 작년에 너무 못했기 때문에 B쪽 올라왔던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고 경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래서 계속 방향성 방향성을 말씀드린 것도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중요하다. 이때도 보시면 2011년, 12년, 13년 이때를 보시면요 전월 대비 변화율이거든요. 전월 대비 변화율이 대부분 플러스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월 대비 플러스, 전월 대비 플러스, 전월 대비 플러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주식시장은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경기 모멘텀, 정점 통과 논란,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아직은 남아있지만 네. 실제로 되돌아본다면 그때 중요했던 것은 전년 대비 변화율의 기저효과 때문이었고 이제 봐야 될 것은 경기가 얼만큼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네. 좀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 기저효과 때문에 최고점을 찍고 내려간 건 맞지만 어쨌든 네. 코로나 이전보다 상승률은 훨씬 위에 있다. 높고, 훨씬 높고. 근데 우리 이 낙폭 때문에 뭔가 그쵸. 지금 그쵸. 뭔가 떨어진 그러니까,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 불안한 거죠. 네. 근데 방향성이나 이런 그림들을 본다면 네. 충분히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표현을 보면 이제 소비 판매나 산업 생산이 다 이게 미국 경제 지표죠. 네, 미국 경제 지표죠. 미국 경제 지표랑 한국 코스피는 굉장히 좀 비슷한 그림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말이냐면 미국 경기가 좋았고 그리고 네. 한국 경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무슨 무엇이 문제였냐면 수출이 문제였다는 거죠. 네. 글로벌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도 높고 그리고 대외 의존도가 높고 코스피를 보면은 특히 2011년, 12년, 13년 당시만 하더라도 수출이나 대외 비중이 좀 높았던 기업들이 많아요. 네. 지금은 뭐 인터넷, 네. 2차 전지, 그러니까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많이 포진돼 있는데 네. 이때만 하더라도 뭐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정유, 화학, 철강 이런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수출에 더 민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유럽 경제가 주저앉으면서 수출 증가율이 보통 같았으면은 미국도 괜찮고 유럽도 괜찮았다면 수출 증가율도 이렇게 완만하게 둔화되거나 플러스권을 유지했을 텐데 네. 갑작스럽게 마이너스로 가버리니까 네. 그다음부터 시장에 제동이 브레이크가 확 걸려버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도 한국 수출 데이터들을 좀 확인하면서 네. 시장이 조금은 방향성을 잡아가고 바닥을 잡아가고 안정세를 네.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8월 23일날, 네. 24일날, 25일날, 3일 연속 올랐지 않습니까? 그때 트리거가 되었던 건 뭐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었긴 하지만 제가 하나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앞서 보여드렸던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던 거예요. 네.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40.9%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원달러 환율이 좀 꺾이면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로 인해서 외국인 매도가 좀 제어되었고 국내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시장이 3050선을 왔다 갔다 60선, 50선을 살짝 깼다가 60선에 올라왔었는데 이게 다이렉트로 3160까지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 데이터들 그리고 또 이제 9월 1일 날 나오는 8월 데이터는 이제 항목별로 금액들을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반도체나 자동차, 최근 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업종들이 네. 데이터가 좀 잘, 어느 정도, 나쁘지 않다라는 인식이 들어오게 된다면, 네. 저는 좀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주식은 좀 큰 폭으로 전체 떨어졌는데, 맞아요. 저는 미국도 뭐 그렇게 됐을 줄 알았는데, 미국은 전혀. 지난달부터인가? 지난달부터인가? 네. 계속 뭐, 최고점을 갱신, 이제 지겨울 정도로. 쉬지 않고. 네, 올라가고 있던데. 네.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의 독보적인 성장, 네. 그리고 미국의 독보적인, 견고함. 네. 그렇다 보니까, 여러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네. 미국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지 않나라고도 네.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한국 증시만 왜 이렇게 떨어졌냐. 그러니까요. 자, 보자. 그러면은 한국만 글로벌 경제가 좋다라고 하는데 또 미국만 잘 가고 한국만 꺾이는 거 아니냐. 앞으로 계속 꺾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왜 한국만 이렇게 지지부진했나. 미국은 사상 최고 창진하는데 왜 한국만 이렇게 떨어져 버렸을까 라는 그러니까. 것들을 되돌아보면은 좀 그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자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게 갑니다. 네. 이게 빨간색이 S&P 500이고요 파란색이 코스피예요. 네. 보시면 계속 굉장히 비슷하게 가요. 그러다가 7월 중순부터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그리고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완전히 반대로 가죠. 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 비슷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5월 달에도 한번 이런 미국 증시는 빨간색은 선방했는데 한국만 이렇게 확 떨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이 세 번의 국면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네. 원화가 차별적으로 약했다라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네. 그래서 이때도 뭐가 있었냐면 공매도로 인해서 외국인 대량 매도가 나오니까 네. 원화가 약세로 가고 원화가 약세로 가니까 외국인은 더 팔고 싶어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면서 네. 확 떨어졌었는데 네. 빠르게 정상화됐죠. 왜냐면은 이거는 수급적인 이벤트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근데 이번에도 7월 15일, 16일 가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지네 하다가 1000명 넘고 1500명 네. 넘고 그러면서 이때도 원화가 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었냐면 이 7월 전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1150원, 45원 가다가 뚝뚝뚝 떨어졌거든요. 네. 1130원까지. 그러다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500명, 1800명을 넘었다고 하니까 1130원에 있던 원달러 환율이 1150원으로 다이렉트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팔고 싶어 하겠죠. 네. 그래서 요때 요 그림이 만들어진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원화가 약세로 가고 네. 시장이 불안해지고 외국인 매도가 많이 출회되고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있고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야 코로나19로 인해서 원화가 약세로 갔어? 그게 말이 되니?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메커니즘이 여태까지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 5일 평균하고 네. 원달러 환율하고 같이 그려보면
상관계수가 0.77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77% 확률로 같은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비슷하게 갔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내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조금 더 디테일을 네. 나중에 봐야 되긴 하겠지만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은 걱정을 했다는 거죠. 야, 코로나19 1500명? 1800명? 2000명? 그럼 내수가 안 좋아진 거야? 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다른 나라들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봉쇄조치 완화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화가 약세로 갔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번 이분은 모두들 아시겠죠. 뭐 저도 요때 8월 7월 말부터 8월 첫째 주까지 네. 저 이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 이제 됐다 이렇게 떨어지던 하락 추세대도 넘어섰고 네. 반도체가 주도하면서 시장 네. 레벨을 올렸고 네. 외국인은 반도체를 집중 매수했고 네. 아 이제 바뀐다 다시 간다 아 간다 3200만 지키면 네. 3260, 70까지 올라갔다가 3200만 지키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야 이제부터 고점 뚫을 시간이다 왜냐면은 요것만 없다라고 생각하면 요렇게 갔었을 거거든요 이렇게 갈 수 있었을 거거든요 미국하고 비슷하게 발을 맞춰서 네, 네. 그런데 8월 둘째 주 너무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들이 빵빵빵빵 터졌죠 네. 트렌드포스라는 그 전망기관에서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은 트렌드포스에서 전망한 것은 올해 4.4분기 2021년 4.4분기 반도체 가격이 0에서 마이너스 0.5%로 전망된다 네. 라는 게 나왔어요. 가격이 떨어져? 우선 지금 현재 반도체 가격을 봤더니 떨어지고 있어? 불안한데? 그래서 이렇게 살짝 꺾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CLSA랑 모건 스탠리가 네. 리포트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반도체 업황이 내년 상반, 그러니까 트렌드 포스라는 데서는 올해 4분기에 이렇게 좀 반도체 가격이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내년 상반기 내내 이게 내리막길이다 전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망치, 그러니까 이익 전망을 확 떨어뜨려버리고, 네.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떨어뜨려버리고, 네. 투자 의견을 매도로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8월 둘째 주, 한 주 동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7조를 팔았거든요. 한 주 동안에만. 네네. 사상 최대였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그리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을 7조를 팔았는데, 그 중에 7조 8천억이 반도체였어요. 시장보다 더 많은 규모를 반도체를 엄청나게 매도를 하면서 확 떨어뜨려 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시장이 레벨에 훅 떨어져 버렸죠. 네. 그런데, 재밌다기보다는 좀 당황했던 것은, 네. 자, 8월 둘째 주에 이렇게 툭 떨어져 버렸어요. 아, 그래. 네. 아, 맞아. 반도체 때문이야. 그런데 그 다음 주, 8월 셋째 주에도 더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랬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8월 둘째 주 흐름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1170원, 80원대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더 사고 싶을까, 더 팔고 싶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더 팔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불안감들은 진정됐거든요. 당황스럽게도 8월 둘째 주에 매도 리포트를 냈던 CLSA는 미 외국계 투자 은행이거든요. 거기는 8월 셋째 주에는 투자를 또 바꿨어요. 매수로. 그렇게 쉽게 바뀌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1, 2주 만에 그렇게 바뀌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도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네. 매수해도 된다 라는 포인트로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8월 셋째 주는 더 당황스럽게 반도체는 멈췄는데 하락이 멈췄는데 다른 업종들이 와장창 무너지면서 코스피가 3050까지 장중에 깨버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났던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가장 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원달러 환율, 반도체, 네. 외국인 매도. 네. 코로나19 이 정도로 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도 진정됐다 그러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1170원대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1180원보다 낮은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왜 시장을 이렇게 못 가냐. 자 보시면은 이 정도까지는 올라온 건 맞아요. 이런 불안감들이 완화되면서 네. 근데 자 꼬인 실타래가 좀 남아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네.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고는 했는데 네.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있었긴 했지만 네.
처음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원화가 약세로 갔죠. 네. 원화 약세로 가니까 외국인 매도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니까 원화는 또 약세 심해지고 네. 요 둘 간의 뺑뺑뺑. 그러니까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문제이긴 하지만 네. 서로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그러다가 반도체 업종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빵 터지니까 이게 더 심해지고 요 악순환의 고리 서로 부정적인 영향들을 이렇게 주고받다가 막 서로 세게 주고받기 시작한 거죠. 네. 그게 8월 셋째 주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최근에는 테이퍼링 우려 뭐 아까 요거는 좀 말씀을 드렸죠. 네. 여기다 중국 규제 리스크 요런 것들이 툭툭 뭐 시장을 툭툭 치면서 안 그래도 이렇게 불안하고 이 불안한 고리들이 이렇게 엉켜 있는 상황들에 네. 작은 이슈만 나와도 미국 증시보다 더 민감하게 불안하게 반응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실타래들이 풀리면은 올라가겠죠. 근데 예를 들어볼게요. 그 실뭉치가 있는데 이거를 막 엉클어 놨어요. 엉클기 엄청 쉽죠? 막 이렇게 엉클어 놨는데, 이거를 엉큰 속도와 푸는 속도를 생각을 해보면, 어느 게 더 느릴까요? 당연히 푸는 속도가 느리죠.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네. 이런 불확실성 변수들이 시장에 툭툭 들어오면서, 네. 뭐, 쭉 올라갔다가 툭 흔들렸다가, 네.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흔들렸다, 이런 그림들을 조금의 기간 동안에는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큰 흐름에서의 변화는 네. 뭐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단기적인 그리고 뭐 1주, 2주, 한 달 정도로 보는 네. 시각에 있어서는 이게 쭉 뭐 별 문제 없다며 쭉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이 꼬여 있는 실타래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네. 좀 풀면 올라왔다가 조금 푸는 속도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출렁출렁 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출렁출렁 했다, 요런 그림들을 좀 보여줄 수 있어서, 저는 긴 호흡에서는 뭐, 네.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걱정할 거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은 주식 비중이 너무 많으시거나, 좀, 매매에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 투자 시기가 조금 짧으신 분들은, 지금은 서두르지 말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흥분하지 말고, 네. 훅 밀린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해서 막 손절하지 마시고, 지금 레벨에선, 조금은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